네,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을 유포할 때 말렸다던 가수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올렸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버닝썬의 1년치 장부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아온 승리가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 한 장을 올려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올린 사진은 기존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 올린 불법 촬영물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유포 사실을 인정했지만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촬영자가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1년치 장부에선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돼 경찰은 이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지인이자 버닝썬 지분 20%를 보유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가 자금을 세탁한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린사모는 술값의 두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한 뒤 대포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수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언론 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담당 경찰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3년 전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